염독의 사용법과 교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요리사보다는 염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염독의 사용법은 온도가 안전한 구간이 1도에서 한 60도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 쓰기에는 그 구간에서만 쓰진 않고 가스에서 불 끓이면서도 측정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펄펄 끓는 상태에서 하면은 기포도 올라오고 내용물이 막 위에 막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측정하면은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끓이면서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해도 불을 잠시 끄고 한 95도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이하에서 측정을 해야지 막 펄펄 끓는 상태에서는 오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냄비가 있으면 냄비 벽에 이렇게 딱 이게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고형분 덩어리 같은 거 음식물에 이런 데가 붙으면은 또 실제보다 적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측정하면은 또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팍 깊이 막 여기까지 막 잠길 정도로 팍 깊이 넣지 마시고 이 부분 이하로 한이 정도. 여기도 그 방수 처리가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방수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정도만 담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바가지 끼워서 쓰면은 좀더 이제 정확성이 좀 높아지겠죠? 이게 내용물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 벽에 닿지도 않으니까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를 유념해서 제가 알려드린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교정 방법은 가정집은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업장에서는 3개월에 한번 정도 교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도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왜 교정을 해야 되냐? ATC 자동 온도 보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실제와 다르게 측정이 된다. 그러면 염도값도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 쓰다 보면은 온도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1도 이내에서 조금씩 틀어지는 거는 그냥 감수하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교정 시약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파는데 한 택배비까지 하면 10,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한 1,000원, 2,000원.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개봉을 한 후에 6개월까지만 써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이게 이렇게 열고 측정을 하다 보면은 증발을 하니까 이게 점점점 농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축된 걸로 쓰면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만 원씩 주고 이제 교정 시약을 사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정제염. 이게 지금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한주 본소금이라고 있습니다. 한주 본소금. 그것과 물. 물은 그냥 수돗물로 해도 됩니다. 뭐, 증류수로 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요리를 할때 증류수 갖다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돗물 갖다가 요리를 하는데, 실제 환경에 맞게 이렇게 수돗물과 소금을 섞어서 이걸 만드는데 비율은 물이 98g, 정제염이 2g 이렇게 섞으면은 2%짜리 그 용액이 염도가 만들어집니다. 2%짜리 염도를 정확하게 2%가 돼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이것들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밀한 저울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좀 정밀한 저울들입니다. 이게 0.001 단위까지 측정이 됩니다. 이 앞에서 숨만 쉬어도 숨에 의해서 이게 숫자가 막 바뀌니까 좀 뛰어서 하거나 가까이서 할 때는 숨을 참고 하거나 아니면 뚜껑을 딱 닫고 해야 측정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도 이건 5kg짜리까지 되긴 되는데 이 소수점 단위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정밀한 저울입니다.
뭐 비싼 건 아니고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여기다가 이런 종이입니다, 종이. 무거운 걸로 올려놓으면은 무거운 그릇으로 하면은 이게 오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최대한 가벼운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2g 정확히 소수점까지 해서 2g 하고 거기 빈 병에다가 물 200g 아니 물 198g을 넣은 다음에 이걸 섞습니다. 섞고 막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잘안 섞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또 측정하기 직전에 빡 흔들고 나서 측정을 하면은 여기 물에 기포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직전에 흔들지 말고 그대로 측정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교정 방법은 기계마다 교정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10회 연타 따다다다다다 누릅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조사에서는 5회를 누르라 그러는데 저는 10회, 5회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화면이. 지금 10번 누르니까. 이거 뭐 온도 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고. 이게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보정. 그래서 이 액에다가 천천히 담그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끄세요. 전원을 끄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이제. 1.95. 이 정도면은 맞게 측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 하고 나서는 여기를 세척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 중이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꺼진 상태에서 이걸 길게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 상태에서 액에다 담궈요. 그러면은 얘가 2.0으로 바뀌면은 그때 이제 전원 끄고 끄면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온도 보정하는 모드.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은 이 용액에다가 측정 모드에서 이 용액에다 담그고 전원을 한 15초 정도 길게 눌러요. 그러면 그때 이 액정이 2%로 딱 바뀌면서 삐빅 소리 나는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최악의 그런 기종은 보정이 아예 불가능한 기종.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보정 기능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뭐 오래 써도 틀어지는 것도 없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데 그게 단점이에요. 보정을 못 해요. 염도계가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시점은 교정 주기가 점점 빨라져요. 6개월에 한번 하다가 뭐 3개월에 한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보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염도계가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체를 하면 되고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는 염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고무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정 날짜 24년 5월 14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이게 온도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시판 염도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염도계들이 지금 분해능은 0.01인데, 정밀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측정치가 25%까지 측정 범위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요리하면서 1%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2%까지만 측정이 가능해도 충분해요. 뭐, 배추, 김치 담글 때도 보통은 절임 배추를 사다가 담그잖아요. 뭐, 배추를 절인 다음에 15% 정도까지는 필요하고, 또 장류 같은 거를 담근 다음에는 25%까지 필요하긴 하는데, 누가 집에서 장류 담그고, 배추 절이고 그런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한2% 정도까지만 해서, 좀 정밀도를 높인 제품을 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품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구간을 가장 많이 쓰는데, 1%잖아요. 정밀도가. 이게 실제 염도가 0.8%짜리 용액이 있다고 할 때, 측정치는 0.7에서 0.9%까지 측정치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이 분해능은 0.01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일본 거 아타고 뭐 30만 원짜리 염도계 그런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분해능이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그리고 그 물하고 소금하고만 섞였을 때는 염도가 정확히 잘 나오는데 거기에 만약에 설탕이 섞였다. 그러면은 실제보다 염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도계로 그 상태에서 찍어보면은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당도계 같은 경우는 뭐 소금하고 설탕하고 같이 다 합쳐가지고 그 농도를 갖다가 화면에 표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